자, 우리 시청자님들, 요새 날씨가 아주 많이 덥습니다. 저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, 아침에 그 총각대에 살던 집이, 지금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 집에서 한 200m 쯤 올라오면은 그 총각대 살던 집이 있는데, 아침으로 이렇게 운동 삼아 올라와서 이런저런 일도 하면서 또 겨울에는 여기서 눈이 또 많이 오기 때문에 눈 오는 영상도 찍고 여기서 저 여름에 혹시 좀 그림이 좀 나올려나 하고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, 연습. 자,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모기도 거의 없고 공기가 아주 청명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은 모르겠지만 여름 한철은 아주 멋진 곳이거든요. 제가 이제 저 바쁜 일이 좀 이제 끝나면은 여기에서 한번 이런저런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혹시 그림이 나오는지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, 테스트. 여 위로는 뭐 사람도 없고 사실상 저희 집이 이게 막장 집이거든요. 예, 막장 집인데 여기서 또 겨울에는 그 눈으로 먹고 살았는데 제가 여름에는 또이 집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요 이렇게 쏙 들어앉아가지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어쩌고 하는 그 영상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, 여기가. 그래가지고 한번, 나름대로 전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어떻게 땡겨 오며, 뭐, 돌구이 할 때는 또 어느 위치에서 하며, 뭐 이런 거를 한번 지금 짱구를 굴리고 있는데, 그 그림은 좋습니다, 여러분.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이렇게 앞에 쭉 갖다 놓고, 이런 식으로. 여기다 탁 이렇게 놓고 갖다 놓으면 그림이 나오죠. 갖다 놓으면 옛날에 기술도 없고 뭐 그런 시절에 그냥 산에서 나무 질질 끌어다가 이렇게 저 산짐승이 못 내려오게 이 대문도 요상하게 만들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 대문도 위에다가 이 철판 같은 걸 새로 갖다 덮어야 돼요. 다 썩어버렸어 이게. 자, 그래서 이런저런 연구를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. 여기 마침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 또 물이 또 이렇게 자연수가 이렇게 또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. 하여튼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차피 유튜브 아닙니까? 유튜버.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 위에다가 물을 땡겨가지고 이뭐 라면도 끓여 먹고 야외에서 국수도 끓여 먹고 뭐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아유, 이 맑은 물만 봐도 정말 기분이 얼마나 좋아집니까, 여러분.
물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, 여러분.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중얼중얼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한 30년 되다 보니까 지붕이 빵꾸가 다 났어요, 이거. 언제 제가 하루 쉬는 날에 저 밑에 마침 저 철판은 사다 놓은 게 있거든요. 요거 좀 비 좀 안 세게. 아유, 얘도 다 썩었네, 이렇게. 다 썩었어. 아, 이게 재료가 있나? 참, 옛날에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좋다고. 제가 총각 시절에 이 집을 사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. 사실은 여기 이것도 이제 다 꺼냈어야 돼요. 이거 놔두면은 나중에 저 우리 자식들한테 이게 창해를 주기 때문에 싹 꺼내 쓰고. 여기 뭐 있네. 이런 거 좀 갖다 쓰고. 뭐 이게 다 꺼내가지고 다 써야지 뭐. 자연숲 보자. 자, 제가 그러고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는 또 별짓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, 여러분. 별짓. 안점은 그림이지 뭐, 안점은. 이거 좀 멀리 일도서 갖다 놓는다. 야, 그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보고 있어. 그림, 그림. 내가 여기서도 이제 선을 넘고 치를 넘어 고향 찾아서. 늘 이렇게 딴짓하다 보면 출근 시간도 늦어지고. 자, 이제 허튼 짓 그만하고 또 열심히 이 생업을 해야 되니까.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저 지금 새소리도 들리고 이렇지만은 또 총각 시절에는 생각이 좀 달랐지만은 지금은
또 생각이 또 달라졌어요. 우리네 인생 한번 왔다 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굳이 골아프고 복잡한 도시에 가서. 자, 근데 이 막장 끝까지 왜 이게 저 전봇대가 들어있느냐 하면은, 옛날엔 여기만 해도 집이 한 채, 두 채, 세 채, 세 채가 있었어요. 요 우리 집 조우의 집도 있었고, 옛날에 조개.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 집이 있었고, 여기에 꽤 긴 집이 있었는데, 저기에 저 내 집이 살았어요. 내 집. 내 집 살았고, 여기도 한 집, 두 집, 세 집, 네 집. 여기도 내 집이 살았고, 아, 여기까지 내 집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도 옛날에 집자리. 여기. 여기도 집자리였는데 옛날에 그 수해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 봤어요, 지금. 집이. 그때 80년대 초던가 하여튼 수해가 크게 나가지고, 온. 예? 칼? 뭐 빠졌나 이거 빠졌어. 이것도 옛날 국민학생들 쓰던 의자인데, 요즘이야 국민학생이라 하지만 옛날에는, 아니 옛날에는 국민학생이라 했지만은 요즘이야 이제 초등학생이라 하는데, 우리 댕길 학교 댕길 때만 해도 국민학교를 안 그랬습니까, 그죠? 국민학교.